방송 켰는데, 일단은 지금, 뭐, 소스는, 뭐, 지금, 당분간에 그 소스는 제가 약간 그, 어느 정도 제가 그 준비가 돼 있는 것들로, 아마 진행을 하게 될것 같아요. 이거를 좀, 요 위로 잠깐 좀 올려놓을게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약간 자막을 너무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자막을 너무 많이 하진 않을 거고, 이렇게 약간 좀 체제를 좀, 정비를 해야 되겠고요. 소스명. 이거를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사실 아까 이거 내가 이거 프릭샷을 켜면서 좀 약간 고민을 했어요. 제가 저는 이제 일반 BJ니까 사실 뭐 유튜브랑 뭐 동시에 켜도 돼요. 동시에 켜도 되는데 과연 이게 좀그 PC에서 좀 어느 정도 이게 좀 성능이 좀 받쳐줄지 사실 그게 좀 제가 장담을 못했었거든요. 좀 그거를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이 버그가 좀 약간 어떻게 좀 해결이 좀 됐으면 좀 좋겠다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버그가 좀, 예, 안 풀리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엑스플릿은 제가 깔아놨어요. 엑스플릿은 제가 깔아놨는데 이게 약간 그런 거지. 분명 나는 이제 동시 송출을 해도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좀그 지원을 받고 뭐 그러는 거면, 그래, 뭐 사실 그걸 해도 돼요. 그 아프리카 TV에서 지원 받는 거면 사실 근데 이제 그 따로 송출은 조금 약간 그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따로 송출은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사실 이제 동시 송출을 해도 되니까 그 동시 송출은 해도 되기 땜시롱 저는 뭐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이제 뭐 교육 방송에 한정해서 뭐좀 다른 플랫폼을 동시에 켜도 되는데 사실 근데 유튜브는 그래요. 그 아무리 내가 이제 켠다고 해도 그 아직 내가 슈퍼챗 후원을 못 받아요. 그 슈퍼챗 후원을 못 받기 때문에 굳이 뭐 동시 송출을 하겠다면 후원하고 싶으면 아프리카 TV로 오세요. 뭐 이런 거. 후원하고 싶으면 아프리카 TV로 와라. 이래가지고 뭐 이제 모바일 방송 이런 건 아프리카로만 켜니까 뭐좀좀 어떻게 좀 이쪽으로 와달라 뭐 이런 거할수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그 프릭샷도 장면은 4개까지 쓸수 있어요. 그 엑스플릿은 그 장면을 아마 그몇개 이상 그 쓰려면 그러니까 5개까지가 열려 있다고 보이는데 사실 그더 쓰려면 그 사실 저는 그거거든요. 더 쓰려면 그 그러니까 장면을 사실 더 쓰려면 좀 그거를 해야 돼요. 그 유료 결제를 해야 돼요. 엑스플릿은. 근데 저는 엑스플릿 사실 그 저는 이거를 갖고 있어요. 그 이거 엑스플릿 그 유료 결제 쿠폰 이거를 갖고는 있는데 그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걸 입력해서 쓰면 돼요. 이거 입력해서 쓰면 되고 그냥 그 동시 송출 이게 근데 3개월 프리미엄 라이센스예요. 3개월 프리미엄 라이센스여가지고
사실 좀뭐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아직은 뭐 그렇다는 거. 아직까지는 뭐 제가 뭐 굳이 동시송출을 그러니까 뭐 맘만 먹으면 해도 되기는 해요. 지금 뭐 이거 그 프릭샷 켜면요, 이거 방송 그대로 놔두고요. 그 외부 장치에서 그 엑스플립 브로드캐스터를 딱 켜면 이거 웹캠에 딱 끄고 그걸로 바꿀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글쎄요. 동시에 켜면, 그러니까 동시에 켜면 그 CPU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사실 그건 제가 장담은 못해요. 장담 못하고 지금 제가 이거 지금 프릭샷에서 8000K로 열어놨는데 사실 좀 약간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래,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서포츠 방송을 하고 그러면요, 근데 이제 엑스플릿에서는요, 그 엑스플릿에서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그 라이브 중계를 못해요. 그 그러니까 다이렉트 방송 송출은 유튜브에서는 동시에 못해요. 그 다이렉트 방송 송출권은 아프리카 TV 안에서만 있지 다른 플랫폼으로는 동시에 못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쪽 축구를 보시려면 그 아프리카 TV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조금 약간 저는 이제 걸리는 거죠. 그 굳이 뭐라 그런 뭐냐, 내가 뭐 게임 방송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론 사실 교육 방송을 하면 나중에 그 풀영상 보관에 있어서는 좀 좋기는 해요. 그 풀영상 보관에 있어서는 그 제가 이제 한 플랫폼에다가 그냥 그 몰아서 보관을 하면 되거든. 한 플랫폼에다가 그 몰아서 보관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사실 그건 편한데, 그렇다고 이제 약간 좀 시스템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이래저래 생각 중이에요. 좀 이래저래 생각 중이고, 일단은 동시송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방송 그 송출을 그 엑스플릿 브로드캐스터, 아 근데 그러면 축구방송 켤 때가 약간 좀 문제가 되겠구나. 축구방송, 그러니까 그 방송을 켰다가 바로 그 축구 방송을 넘어갈 때요, 그 뭐냐, 그 리방을 하잖아요. 그 리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보기도 나눠야 되고, 그 이제 리방할 경우 그 잠깐만 그 방송을 껐다가, 그러니까 그 방폭대기 그걸 걸어놓고 다시 그 뭐냐 사운드 출력 이런 걸 일일이 다 세팅을 바꿔야 돼요. 일일이 세팅을 바꿔야 돼가지고. 사실 그게 좀 약간 복잡하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해요. 좀그 유튜브 방송 송출은 종료를 하고, 그러니까 방송 풀영상 이런 거는 그쪽을 남겨놓으면 그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엑스플릿만 뭐 남겨놓는다고 쳐? 그래서 그런 엑스플릿만 남겨놓는다 치면,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할수 있긴 한데 약간 그 다이렉트 방송하고 좀 약간 싱크가 안 맞을 거예요. 그런 싱크가 좀안 맞아서 사실 그렇게까지 내키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내키진 않고, 사실, 그래서 이제 동시송출 테스트 뭐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그런 그 교육방송에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뭔가 그냥 구현할 수 있으면 저는 뭐 해볼 생각, 그 동시송출을 해볼 생각은 있어요. 해볼 생각은 있으나.
근데 이제 그런 동시송출을 하게 되면 이제 유튜브에서 막 후원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근데 후원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그 구독자 수가 좀 모자라서 지금 뭐 후원을 해주고 싶다 뭐 그러면 뭐 아프리카 TV로 오세요 해가지고 아프리카 TV 좀 시청자들을 좀 모으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지. 그게 아니면 사실 조금 이게 동시송출을 한다고 그냥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동시송출했던 분들 중에서도 뭐 앞으로 뭐 뭐냐 좀 패드립 하는 그런 시청자들 좀 있고 막 해가지고 그냥 그 플랫폼을 뭐냐 그한 군데만 그 골라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 군데만 그 골라서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지금 내가 뭔 사진 켜려고 했지? 맞아. 이제 서서히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제 교육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잠깐만 내가 이제 그 올려놨어요. 자,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얘기할 그 호수를 뭐 이런 걸 하나 꺼내놔야죠. 방제를 살짝 바꿀게요, 제가. 방제를 살짝 바꿀 건데, 지태질 일일 호수 이야기, 뭐, 사해, 뭐, 석촌 호수, 그리고 단대 호수 등. 하여간 뭐 방제는 뭐 바꾸면 되는 거니까. 자, 됐고요. 자, 한번 아프리카 TV 그 가보도록 하겠어요. 한번 뭐 송출은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동시송출 하려면 좀 이제 그 약간 그 뭐시냐 약간 그런 기술 그 엑스플릿에서 송출을 먼저 켜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에서도 그 외부 장치 엑스플릿 브로드캐스터 해가지고 그거를 그 따와가지고 그 동시에 실행을 해야 돼요. 그게 컨트롤이 좀 힘들어요. 그 일단은 그런 그 컨트롤 문제. 네, 예진님 어서 오고요. 어쨌든 뭐 오늘 호수 이야기 중에 방제가 너무 이제 길이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사해 석촌 호수 단대 호수 뭐 이렇게만 좀 써놨는데 뭐 그거는 이제 중간에 그 키워드일 뿐이고 이거 끝나면 이제 그 월드컵 본선 그 조추첨에 대해서 한번 그때쯤이면 결과 나올 거예요. 아마 지금 열심히 추첨을 진행을 하고 있을 거야. 그 신태용 감독도 아마 그 보러 지금 러시아 갔다 그랬죠. 그 조추첨 결과 보러. 뭐 중요하지. 아마 그 국대 감독들은 다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호수의 간략한 뭐 개괄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참고로 이 호수는 그 세계에서 가장 수심이 깊다는 바이칼 호수예요. 바이칼 호수 이따가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내륙이에요. 물이 고여 있으면 호수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규모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다와 접할 수도 있고 바다와 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다하고 일부가 연결이 돼 있는 거를 석호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그 석호가 좀 많아요. 특히 그 동해안에 가면 좀 석호가 많죠. 우리나라는 그 이제 그 지반의 그런 그 해류의 그 움직임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원래 바다였던 곳이 뭔가 막혀가지고
호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는 호수가 이제 동해바다에 있는 그 경포호, 경포대죠. 경포대가 있는 그 호수. 경포대 해수욕장은 그 경포보다 밖으로 나가야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호수의 대부분은 담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석호의 경우는 그래서 바다였다가 호수가 됐기 때문에 염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그 호수이고요. 현대시대의 호수는 대부분이 그 강물을 댐으로 막거나 아니면 그 수중보를 쌓아요. 댐 정도는 아니더라도 수중보를 쌓아가지고 물을 막아서 만들어진 경우를 호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뭐냐 최신부 깊이가 5m 이상이면 호수라 부르고요. 5m 이하면 늪이라고 부르고 1m 이하면 소택이라고 불러요. 그런 그 이제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수의 장점은요, 그 특히 우리나라처럼요 여름에 그러니까 장마철이라는 우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우기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릴 경우 그 물을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건기가 오잖아요. 그 건기가 올 때 그때 물을 갖다가 쓸 수 있어요. 저장을 해두면. 그리고 호수를 잘 관리를 해놓으면 이제 관광코스로도 쓸 수 있죠. 호수에 배 띄울 수 있잖아.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요 호수에서 낚시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생태계가 박살이 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댐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웬만하면 낚시를 금지를 시켜요. 특히 팔당호 그 국가 1급 하천이죠. 한강은 국가 1급 하천이기 때문에 2급 하천은 모르겠는데 1급 하천은 낚시를 할 수 없어요. 1급 하천은 낚시 금지 구역이에요. 상수원 보호라서. 그래서 한강에서는 낚시를 하면 안 되고요. 이번에 그 아프리카 TV에서 그 낚시 대회에 그 BJ 모집하죠. 물론 저는 낚시가 취미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넓은 호수는 카스피해이고 그 다음에 2위가 슈피리어호, 3위가 빅토리아호 등이 있고 그리고 호수의 깊이로는 1위가 지금 요 사진에 낸 바이칼호이고요. 그리고 2위가 탕가니카호, 지금 현재 3위가 카스피해예요. 카스피해이고요. 그리고 그 한반도의 경우는 그 수풍호라고 있어요. 그 북한에 수풍호라는 호수가 제일 크고 남한에서 제일 큰 호수는 현재 그 춘천하고 춘천, 홍천, 양구, 인제까지 걸쳐있는 소양호가 제일 커요. 물론 소양호는 댐으로 만들어진 호수고 우리나라에서 댐으로 만들어진 호수를 빼고 자연호수 중에서는 이 서범포라는 호수가 있어요. 북한에 있는데 거기가 제일 커요.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다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히 상관이 없는데 그 막 그 중앙아시아 막 이런 데처럼 사방이 육지인 데가 있어요. 사방이 다 육지인 데는요 호수를 바다라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카스피해, 아랄해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경우이고 한반도는요 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호수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호수의 대부분은 전부 다 댐 만든 거예요. 대부분 그 댐으로 쌓아서 만든 거고요. 댐으로 쌓아서 만들었고 그 큰 호수의 대부분은 바다하고 연결된 석호예요. 근데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요. 스위스는 사방이 육지지만 호수가 있는데요. 요 호수 때문에 해군이 있고 선박 규제가 있는 나라예요. 스위스는 특이하게도. 왜냐면 이 호수를 통해서요. 그 다른 나라로 또 교역을 하거든요. 그 이탈리아의 뭐 베네치아라든지 뭐 이런 데 그 가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음악 작품으로 그 차이코프스키가 작곡한 그 백제 호수가 있죠.
그 빰, 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이거 있잖아요. 그 신화가 그 T.O.P 그 노래 그거 백제 호수 그 멜로디 그 따다가 만들었죠. 그 노래가 있고, 호수는요, 진짜 깊은 호수의 경우는요, 이 바이칼호 같이 그 바다처럼 나뉘어요. 표층부하고 심층부가 나뉘어요. 표층부는 그 햇빛을 받아요. 햇빛을 받아서 물속이 뭔가 밝아. 근데 심층부는 햇빛이 미처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심 그 어느 정도 그 이하로 내려가면 해가 안 보여요. 어두워. 그래서 물의 흐름도 다르대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깊은 호수는요, 수심이 내려갈수록요, 수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장비가 없거나 없이 들어가면 안 되고 장비가 있어도요,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않으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도 그 바다에서 그 조난사고로 겪어봤잖아요. 그 세월호 그 침몰 사고로. 그래서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골든타임에 다 탈출하지 못한 분들은 안타깝게 떠났죠. 안타까워. 안타깝게 떠나고. 익사사고 위험지역이라는 경고가 그래서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익사할 수 있으니 뭐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데 있으면요, 진짜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 트리디나드라는 곳에 그 피치레이크가 있는데 거기는요, 물이 아니고 아스팔트가 깔려있어요. 게다가 자연적으로 생긴 그 아스팔트 호수인데 타르구덩이라고 막 부르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베네수엘라나 뭐 미국이나 이라크 같이 뭔가 그 기름이 나는 곳에는요, 흔히 있대요. 그리고 용암호수도 있는데 마그마의 그 가장 위층부가 지표하고 되게 뭔가 안정적으로 연결이 될 경우, 뭐 마그마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화산가스하고 열 에너지 배출 뭐 이런 게잘 어우러지면 용암호수가 만들어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용암호수는 일시적으로만 유지가 되고 되게 가끔 아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존재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놀라운 건요, 남극에 에레보스 화산이 있어요. 남극에 화산이 있어. 믿기지가 않죠? 근데 그 정상에 용암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있어요. 점도가 낮아야 되고요. 가스가 잘 빠져나가야 돼요. 그리고 온도가 좀 적당히 좀 있어가지고 빨리 식어서도 안 돼요. 고철지 성분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호수는 생성 원인에 따라서 빙저호, 빙하로 뒤덮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호수가 밑에 있는데 그 위에가 빙하로 얼어 있어. 남극의 보스토크호라든지 그 북극에 이제 그 그린란드 대륙이 있죠. 그린란드 섬이 있는데 그런 데에 이제 빙저호가 있고요. 그 북극 본토는요, 그러니까 그 북극은요, 남극처럼 남극 대륙이 아니에요. 그 북극에 그린란드 섬이 있고 그 북극의 중심인 그 북극점은요, 얼음바다예요. 거기는 얼음바다예요. 그리고 그래서 잠수함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빙하호는 빙하 지형에 형성되는 호수. 그래서 이제 빙하가 있는데 기온이 만약에 상승해. 그러면 이제 위층에 물이 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물이 빙하 저지대에 고여서 빙하 호수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피오르호라고 있는데, 원래 현만이었다가 지형이 변화를 하면서 원래 그 바다로 통하는 그 출구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런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석호는 과거에는 만이었는데 그 포항의 영일만 같은 데 있잖아요. 그 포항의 영일만, 뭐 저기 남해 바다에 뭐그 순천만, 여수만, 광양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처럼 있다가
해류에 의해서 퇴적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흙이 퇴적이 돼가지고 뭔가 쌓여. 그래서 사주, 사취 이러는 그 용어가 있거든요. 그 땅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바다하고 끊겨요. 그렇게 형성된 호수, 대표적으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 속초에 영랑호, 청초호, 그리고 강릉 경포호 막 이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우각호, 원래 그 하천이 자유공유 하천이라고 막그 들어봤죠, 여러분들. 막 되게 완전 그 평지에서요, 강물이 막 이리 막 S자로 막 꼬이다가 언제 상류에서 홍수가 쫙 나가지고 대거 물이 방류가 돼가지고 강의 흐름이 또 바뀌어요. 근데 또 강이 흐르다 보면요, 그런 이제 또막 흙이나 모래 이런 게 계속 그 퇴적이 돼가지고 결국 또 이제 꺾이는데 그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유로했던 구간이 본류에서 격리돼서 그 우각호가 될 수도 있어요. 석촌호수가 일단 우각호가 될 수가 있었는데, 석촌호수가 자라면 우각호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각호로 될수 있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석촌호수는 막았죠. 잠실 개발한다고 막았죠. 그리고 지하호가 있어요. 지하호는 지하에 빗물이나 헤드 등이 뭔가 스며들어. 그리고 아니면 뭐 지하수가 좀 올라와요. 솟구쳐서 형성된 호수. 그리고 화산호는 아까 얘기했죠. 화산 지형에 형성된 거. 근데 화산호 중에는요, 화산 정상이에요. 칼데라 분지가 있어요. 그 칼데라 분지. 그 칼데라 분지가 있고, 다른 호수가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칼데라호가 있어요. 한반도에. 대표적으로 백두산 천지가 칼데라호예요. 백두산 천지가 칼데라호이고요.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건호는요, 그 건기에는 여기가 호수야? 그냥 늪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기가 되면 거기가 또 물이 또 수면이 상승해요. 그러다 건기에 또 내려가. 그런 데가 건호라고 하고요. 조추첨 결정 난거아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저 이따가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 아프리카 TV에서 중계권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조추첨 방송을 안 하고 오늘 그냥 교육 방송을 편성을 한 거예요. 그냥 애프터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 언세코가 있어요. 언세코는 토사가 흘러내려와서 강물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막혀서 생긴 데가 그 언세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호수들은 대부분이 인공호수죠. 인공호수의 대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에 한정해서 대부분이에요. 댐을 쌓아서 만들어진 호수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최근에 그렇게 댐으로 만들어진 호수가 그 영주댐이 2016년에 이제 그 강물을 막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그 영주호가 생겼어요. 그렇게 이제 생성 원인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요. 염분 함유에 따라서는 담수호가 있고 함수호가 있어요. 담수호는 민물, 함수호는 바다 호수예요. 짠물 호수. 그래서 담수호의 대부분은 그냥 이름 뒤에 호를 붙이고요. 함수호는요, 그 바다였다가 그 호수가 되는 경우여가지고 이름 뒤에다가 그 바다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카스피해처럼. 카스피해, 사해 이런 데가 호수예요. 그래서 아니면 뭐 수원에 따라서 그 호수를 구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좀 해외의 주요 호수 좀 약간 이제 좀 들어가 볼게요. 해외 호수부터 할게요. 우리나라 호수는 조사한 게좀 많아가지고
자, 이제 이 사진 바이카로예요. 그 러시아를 보통 그 유럽 대륙 쪽하고 그 우랄 산맥 동서로 나누죠. 우랄 산맥 동쪽으로 그 시베리아 남쪽에 있죠. 그래서 바이칼이라는 이름은요, 고기가 많이 잡히는 뜻이에요. 고기가 많이 잡히는 뜻은 바이칼이라는 원시 터키어예요. 투르크어. 그래서 인도하고 유라시아판의 그 지질적인 그 충돌 여파로 인해서 생성된 호수이고요. 현재도 호수 주변이 1년에 1cm씩 융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수는 매년 2cm씩 넓어지고 있고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큰 면적, 31,722제곱킬로미터짜리이고요. 호수 수심이 1,637m로 세계에서 제일 깊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민물호수이고, 그 이제 깊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호수예요. 그래서 수심 40m까지는 그 햇빛이 들어와서 보인대요. 사실 바이카로가 이렇게 깨끗한 이유는요, 그 러시아는요, 그 시베리아 쪽은요, 대도시가 없어요. 시베리아 쪽은 대도시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제 그나마 이제 대도시라고 할수 있는 곳이 이르쿠츠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나마 그 도시도 바이카로에서 수백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르쿠츠크는요, 바이카로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안가라강 쪽에 있는 그 도시이기 때문에 바이카로에 물을 그 사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이카로가 굉장히 깨끗한 호수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생활하수, 생활 필수가 적게 들어오면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 관리가 되기 때문에 계속 깨끗한 점도 있긴 한데, 그 새우를 닮은 그 소형 갑각류, 에피스츄라라는 그 갑각류가 있어요. 이 갑각류가 호수 바닥에 산대요. 호수 바닥에 많이 살아가지고 물에 오염물질 들어오면 얘네들이 이거를 먹어. 이거를 먹어가지고 자체 영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3년부터는 뉴트리노 측정을 하고 있고, 그 현재도 300개가 넘는 강에서 계속 그 물이 유입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안가라강을 거쳐서 예니세이강으로 나가는 그런 그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이에요. 근데 이제 물이 그 흐르는 곳이 이쪽밖에 없으니까, 물의 유속이 빨라요. 그래서 강물이 그 흐름이 그 거세고, 강물의 흐름이 거세어서 그런지 이 겨울에도 그잘 얼지 않는다고 해요. 겨울에도 잘 얼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민물 호수에서 서식하는 바다표범이 있어요. 바이칼 물범이라고 있고요. 호수에 섬들이 많은데 가장 큰 아론섬에만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근데 여기가 그 겨울에 호수 표면이 얼으면요, 근데 강물은 안 얼어요. 호수 표면이 얼지 않으면 이제 겨울에는 빙판 위를 밴을 타고 건너갈 수 있어요. 그 유일하게 그 살고 있는 섬은 제주도 면적이 40% 정도 되고, 이섬 안에 들어가면 숙박업소도 있고 슈퍼도 있어요. 거기서 생활을 다 해결할 수 있어. 한무제 시대에 과거병이 북경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 바이카로까지 도달을 한 적이 있어요. 바이카로까지 도달한 적이 있고, 1920년대에요. 그 적백 내전이 있는데요. 이 적백 내전 때그 소련의 그 백군하고 그 귀족들이, 그러니까 적백 내전, 적군하고 백군하고 나뉘었을 때그 백군이 도망을 치다가요, 이제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쫓겨난 거죠. 이 얼어붙은 바이카로를요,
그 일부 인원이 건너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1920년 때만 해도, 내전이 시작될 때만 해도 그 소련의 백군이 그 1월에 125만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 학살을 당하고 1920년에 그래서 바이칼 호수까지 도착을 했을 때 이 125만 명이 5분의 1인 25만 명까지 줄어들었대요. 근데 이들 중에서 3만 명이 바이칼 호수를 걸어서 건너려고 한 거야. 얼어 있으니까 걸어서 건너려고 했는데, 그래서 건너가면 이제 중국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중국 방향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이 3만 명이 얼음 위에서 다 얼어서 죽은 거예요. 그 1920년대 바이칼호가 그 최저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곳에 살던 토착민들도 와 여기 이렇게 추웠어? 막 이럴 정도로 그 힘들었다고 하물며 그 동네에서 안 살던 사람들이 거기를 그 얼어붙은 호수를 걸어서 건너려고 생각을 해봐요. 하다가 얼어 죽는 거야. 핫팩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물이 깨끗하니까 바이칼 호수의 물을 이용한 생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그게 있으면 약간 건널 수는 있겠죠? 그 뭐냐 그 뭐냐 그 슈퍼그랑조 그 보시면 그 알겠지만 그때 그 슈퍼그랑조 그 제2지역에 그 얼음지역 있잖아요. 그때 그 인내심 경기한다고 그때 뭐냐 그 데빌리아의 그 무화가 그 뭐냐 그 그 튜브 그 뭐냐 열선이 있는 그 튜브를 타고 그 바다 그 수영장을 막 그 건너려고 했는데 이제 단점이 있었죠. 그 단점이 있었는데 그 너무 추워가지고 그 표면 또 얼어붙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못 빠져나왔던 적이 있었죠. 그렇고 이제 바이칼호가 너무 깨끗하니까 그 물을 이용해서 그 파는 생수가 있어요. 파는 생수가 있고 그 이르쿠츠크 그 주변에 좀 많고요. 그 대한민국에서도 사실 일부 그 편의점에서 그 물을 수입을 해서 파는 곳이 있어요. 그 물을 수입을 해서 파는 곳이 있고 그 GS25에서 그 바이칼 호수의 그 물을 그 갖다가 수원을 갖다가 판매를 하는 게 있는데 아마 조금 비쌀 거예요. 저는 안 마셔봤어요. 바이칼이라는 이름의 그 보드카가 있고 근데 이제 일반용하고 프리미엄 버전이 있어요. 일반용은 그 호수에 물을 떠서 만든 거고 프리미엄 버전은 얼음을 딴 거야. 그 얼음을 따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알 수 없는 현상으로 인해서 그 오물이라고 불리는 물고기가 줄어들고 있대요. 그래서 문제는 그 주변 마을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고 내려와가지고 그게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정 능력이 약간 한계가 있잖아요. 이따가 얘기하면 그 아랄해가 그런 막장이죠. 그래서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곳을 방문을 해가지고 이것은 국가적 우선 과제다 해가지고 지금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그 블라디보스토크나 하바로스크까지 가가지고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해서 이르쿠츠크로 그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르쿠츠크로 그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바이칼호까지 그 기차로 3일을 걸린대요.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을 하면 그 기차로 3일을 걸린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경우, 그러니까 바이칼호까지 한 3일에서 4일이면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우리나라가 만약에 통일이 되면
그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을 해요. 청량리역에서 출발해서 의정부역, 뭐 청량리 출발하면 당연히 의정부로 가겠죠? 의정부, 철원, 그러니까 지금 백마고 지역에서 끊겨 있는데 그 백마고 지역의 다음 역이 철원이에요. 철원역, 그리고 원산역, 그리고 그 이제 그 나선역, 나선역, 그리고 뭐 블라디보스토크 그렇게 건너가가지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 횡단을 가는 거죠. 참고로 러시아로 들어가려면요, 그 뭐냐, 우리나라는 철도가 표준고예요. 우리나라 철도는 표준고인데, 그 러시아는요, 그 전쟁에서 그 적국이 자기 나라의 그 뭐냐 선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퀴를 일부러 더 넓은 거를 쓴대요. 그래서 우리 그 기차들이 러시아 국경지대에 그 도착을 하면 그 국경지대 역에 들어가면요, 그 바퀴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린대요. 그 바퀴를 교체해야 돼요, 러시아로 갈 경우. 그래서 아마 그 우리나라가 그 통일이 되더라도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요, 그 청량리역에서 KTX를 타고 간다고 해도 아마 그 블라디보스토크로 바로는 못갈 거예요. 아마 좀 개선 사업이 필요할 거야. 개선 사업이 좀 필요할 거고요. 어쨌든 그리고 철길이요, 시베리아 횡단 그 철길이 바이카로우수의 남쪽 그 호수 변그 주변을 몇 시간 동안 통과를 해요. 그래서 낮에 통과할 경우는 굳이 내리지 않아도 옆으로 볼수 있어요. 그 이제 모스크바에서 갈 때는 한 열차로 이제 나흘 정도 걸린대요. 그리고 이르쿠츠크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갈 경우 그 대한항공으로 탈수 있어요. 대한항공에서 여름에 한정해서 이르쿠츠크까지 그 국내 항공을 운영을 할수 있고, 그 이외의 계절을 가려면 해외 항공 다 해야 돼요. 아니면 이제 몽골에서 육로로 해서 가는 방법인데, 거기서는 이제 몽골에서 러시아로 넘어갈 때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몽골에는요, 흡스글 호수가 있어가지고 굳이 바이칼 호수까지 갈 필요가 없어. 자, 그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엔 이제 한번 아라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라레. 아라레가 지금 이 사진이 2010년 기준이에요. 2010년 기준인데 겁나 막장이죠. 이게 호수였을까 하는 정도예요. 한때 중앙아시아의 대형 호수였어요. 대형 호수였는데 아라레 딩기즈라 불리는 그 고대 투르크어예요. 고대 이 투르크어에서 유래가 돼가지고 섬바다 또는 1000개의 섬의 바다라는 뜻으로 그 불리고 있어요. 이제 면적 1헥타르 정도 되는 섬들이 호수에 1000개 이상 있었고요. 그 우즈베키스탄에요, 그 칼라칼파크스탄 자치공화국, 뭐 카자흐스탄의 크지올르다주 사이에 있었어요. 한때는 68,000 제곱킬로미터에다가 그 평균 수심 16m까지 나가는 세계 4위 규모의 호수였는데, 현재는 지구에서 환경 파괴의 위험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호수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 원인은요, 소련이 무분별하게 그 경제 개발을 했기 때문인데, 1960년대에요, 소련이 그 자기네 국민들이 이제 그 소련의 영토 대부분이 엄청나게 춥잖아요, 그 시베리아. 그 소련의 그 형벌 중 하나예요, 시베리아 유배형이 있었어요. 그냥 시베리아로 보내버려가지고 그냥 거기다 딱 내려놓는 거야. 거기서 알아서 살아라, 거기서 알아서 살아. 우리는 거기만 냅두는 것도 그 엄청난 그 고역이거든요. 그 정도로 시베리아는 여름엔 겁나 덥고 겨울엔 겁나 추워요. 그렇게 그 추운 러시아가요,
이제 아무래도 목화가 필요한 거야, 옷을 입을 때. 그 무늬점 그 목화 생산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목화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그 아무다리아 강하고 시르다리아 강의 댐을 쌓은 거예요. 문제는 이두 강이 아라레의 상류 지역이에요. 이두 강에서 유입되는 물로 아라레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소련이 목화 농사를 위해서 관계 용수를 확보하겠다. 그걸 이제 목적으로 상류 지방에 그냥 댐을 닥치고 쌓은 거야. 그래서 아라레의 면적을 점점 감소해서 이 꼴이 된 거예요. 게다가 호수가 카스피해만큼 그렇게 깊지도 않아가지고 수위가 줄어들면서 면적도 그렇게 감소를 했고요. 2010년대에는 면적이 한 6,000제곱킬로미터까지 그 크게 줄어요. 그래서 이제 기후가 너무 그 극과 극을 변해가지고요. 호수 바닥이 낮에는 겁나 뜨겁고 밤에는 겁나 차가워요. 여름에 그래요. 그로 인해서 여름이 겁나게 줄어들었는데 그 여름에 겁나게 더운 거예요. 그래서 강우량도 줄고 서리도 끼고 오히려 소련이 그 계획을 했던 그 목화 재배는 더 망했어요. 더 망했고 그 아무다리아강 유역의 그 숲이 황폐화되기 시작해요. 황폐화되기 시작하고 동물들 다 멸종이 되고 그 게다가 이제 아랄해에서 알수 있듯이 염호예요. 그 물이 말라가면서 염도가 그 3배 이상 올라가고 그 소금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래바람 불고 소금기가 있으면서 그 호흡기 질환 엄청나게 심해지고요. 그 풍토병 막 이런 거 있어요. 막 바람이 막 날라가서 다른 나라 농도까지 막 피해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소금을 제거하기 위해 더 많은 물을 쏟아 부어야 됐고 그 소금 물들이 다시 토양에 침투를 하거나 아라레로 다시 들어가서 염도를 또 가중을 시켜요. 그 관계 시설이 좋으냐?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물도 불필요하게 증발이 돼요. 그래서 원래 그 소련이 꾀했던 그 목화 재배도 망했어요. 지금 서식하는 물고기는 6종밖에 없고요. 어린이 사망률도 한때 세계 최고였던 곳이 여기예요. 여기 아랄해예요. 여기. 그래서 결국 카자흐스탄 쪽의 호수하고 우즈베키스탄 쪽의 호수로 그 둘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주로 면화 산업을 유지하고 그 호수가 바닥에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가스하고 석유를 개발하겠다 그런 생각이고 이에 환경 전문가들이 이대로 가면 2020년은 아라레가 완전히 말라붙을 것이다. 현재 아라레는 체르노빌과 함께 소련이 만들어 놓은 2대 환경 재앙으로 그 꼽히는 곳중 하나예요. 그래서 1994년부터 아라레의 그 수역 국가들은 소멸을 막고 예전 상태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장기적 계획으로 아라레 수역 계획을 그 추진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렇게 5개의 나라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주변 지역을 개선을 해서 사박화를 늦추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근접 지역 사회의 인식을 늘리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2014년이 이제 최악을 찍었고 그때 이제 바닥을 찍고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바닷물이 다시 생기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인 그 사해를 한번 보겠어요. 사해는 진짜 이런 데예요. 사해는 진짜 이런 데를 그 부력으로 뜰수 있어요. 사해의 물 염분 함량은 무려 31.5%나 돼요. 그 주변 지형에 비해서 해발 고도가 낮다 보니까 주위의 물이 흘러 들어가면요. 증발하는 거 빼고는 나갈 길이 없어서 호수가 된 거예요. 하지만 물은 증발하겠지만 물 속의 광물질은 증발할 수 없어서 그래서 남은 광물질은 계속 쌓이고 염분이 점점 짙어지게 됐어요. 사해의
그래서 그 사의 그 소금 용해도는 20도에서 359g 퍼 리터예요. 잠깐만요. 너무 건조하다. 그래서 체액의 농도하고 똑같은 생리식염수가 0.9%, 바닷물 평균 염분 함유량은 3.5%이고요. 31.5%면 사람이 이렇게 뜰수 있어요. 아무리 수영을 못한 사람이더라도요. 진짜 그 뭐냐 복음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그 갈릴레아 호수를 막그막그 걸어가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이를요 걸어갈 수 있어요. 아, 걷는 건좀 오바고 이렇게 뜰수 있어. 이렇게 뜰수 있고요. 그 밀도가 1.25g 퍼 세제곱센티미터예요. 일반 바닷물의 밀도가 1.025g 퍼 세제곱센티미터거든요. 그거보다 20%가 무거운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저처럼 여기 지금 인중이 헐어 있거나 아니면 뭐그 입술이 그 헐어 있을 경우, 입술이 헐어서 그 갈라질 경우, 지금 이런 경우는 저는 얼굴에 절대 이 사의 바닷물을 그 접촉시키면 안 돼요.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 얼마나 치명적인데, 들어간다 생각해보세요. 그 사의 물이 만약에 튀겨서 눈에 들어가, 압권이에요. 상처가 없어도 그 항문이나 요도에요, 이렇게 신체 조직이 약한 부분에 그 물이 들어가면 겁나 쓰라려요. 그래서 사이로 샤워하시면 안 돼요. 사이 물로 그 원루드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제 호수의 주변 리조트에 안전요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그막 눈에 그 바닷물이 들어갔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생수통을 들고 대기하다가 그 옆에서 그 이제 구조용 튜브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위생용 생수를 갖고 있어요. 생수를 갖고 있다가 출동해 가지고 자, 이걸로 씻으세요, 이렇게 물어줘. 어원에서 보면 알수 있죠. 사해이기 때문에 수중 생물은 1도 없어요. 수중 생물 1도 없어. 그렇고요. 아무리 그 상류 지역인 요르단강에서 흘러 들어간 물고기도 이 사해에 진입하는 순간 끼 죽어요. 근데 그 염도가 그 조금 얕은 그 옅은 데를 기준으로 미생물은 살아가고 있어요. 미생물은 살아가고 있고, 이 미생물을 먹고 사는 파리가 있어. 근데 어떤 연구팀이 여기를 이제 스쿠버 다이빙으로 들어갔는데, 민물 지하수가 뿜어져 나오는 구멍이 있고, 그 주변에 염도가 낮은 물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생물들이 좀 살아간대요. 자, 사해에서 요르단강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유명한 그, 이제 성경에서,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갈릴레아 호수가 있어요. 갈릴레아 호수가 있고, 그 갈릴레아 호수는 계속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민물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물가가 비싼 이스라엘이 이제 비싸기 때문에 사회 관광하면 너무 비싸니까 요르단을 통해서 가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이제 국경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국경을 하다가. 근데 잘못해서 그 국경지대를 그 들어가게 될 경우, 그 국경지대를 들어가게 될 경우 그 이제 요르단 쪽이 값이 싸니까 요르단 쪽에서 그 사이를 구경을 갔다가 이스라엘 쪽으로 자칫 잘못해서 국경을 넘어가면 군인들이 소총 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빵 쏴서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방을 위해서 국경지대에 군인들이 배치가 돼 있고,
관광객들한테 여기를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하고 주의를 줘요. 근데 20세기 후반부터 사회도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요르단강에서 이제 그 중간 지점에서 각종 용수로 쓰기 시작하면서 그 시리아에서 발원을 해서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사이를 흘러 사이로 들어가는 그 요르단강의 그 물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네 어느 정도 좀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은 그 카스피해가 있어요. 카스피해는 그 세계에서 가장 넓은 호수예요. 카스피해. 카스피해가 있는데, 자, 이 카스피해는 세계 최대 호수, 물 1리터당 소금 500mg을 갖고 있는 함수호이고요. 근데 이제 다른 대양하고 통하지 않고 호수의 크기가 압도적으로 커서 바다로 취급을 해요. 심지어 파도도 쳐. 요 산행처럼. 그 고생대 이후에요. 판게아라는 대륙이 분열이 돼요. 그래서 로라시아하고 곤드와나 두 대륙으로 분열이 되면서 이 사이에 얕은 바다가 생겼고 그 테티스해라는 걸 불렸는데 그 시절 남은 흔적이 카스피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인도 대륙이 북상을 하고 그 남은 테티스의 남은 부분은 지중해 흑해 카스피해로 쪼개졌어요. 나머지는 산맥이 됐고요. 지중해하고 흑해는 이게 흑해 지중해 그 대서양인데 그 카스피해는 북쪽 우랄강하고 볼가강에서 흘러 들어온 물이 그대로 고립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바다였다는 거예요. 근데 카스피해가 그 북쪽보다 남쪽보다 염분이 적어요. 왜냐면 북쪽 강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면적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근데 아라레가 바로 옆에서 끔찍한 모습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옆 동네니까 그 카스피해는 그래도 예전 아라레보다 면적이 9배나 되고 평균 수심이 10배 이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데 그 하천에서 들어온 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강물이 줄어들면 말라붙을 것이다. 그리고 요 카스피해가 전부 말라붙으면 전부 사막화가 되고 엄청난 환경파괴와 경제 몰락의 연쇄작용이 아라레보다 임팩트가 훨씬 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카스피해 주변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청어의 숫자가 그 10년 전보다 10% 수준으로 줄었고 철갑상어가 이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철갑상어도 먹이가 부족해지면서 줄어들고 있어요. 참고로 철갑상어의 알을 이제 소금에 절여서 만드는 게 그 유명한 캐비어예요. 카스피해 산의 그 캐비어가 세계 최고급품인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캐비어가 이제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못 먹어? 대한민국에서 수출한 참수리급 고속정이 배치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 유정 개발 컨소시엄이 그 꾸려져 있거든요. 분쟁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유사시를 카스피해를 장악했기에 카스피해 안에는 해군도 배치가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미국의 그 오대호가 있어요. 미국 오대호는요, 제가 사진을 못 구했는데 슈피리어호, 휴런호, 미시간호, 이리호, 온타리오호 이 다섯 개의 호수가 구성이 돼 있어요. 이 주변에 딸린 작은 호수하고 연결된 강들을 합해서 그 미국하고 캐나다 동부 사이에 그 국경지대 분수계를 형성하고 있고요. 세인트 로렌스 강을 통해서 대서양으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요. 이제 호수마다 평균 수심이 다르고요. 그 온타리오호가 표고 80m이고 나머지 호수들은 표고 170에서 180m 정도예요. 그래서 그 이리오하고 온타리오하고 사이에는 그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어요. 그리고 요 지역은 냉대기후에 속하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추워요. 그나마 따뜻한 시카고 평균기온이 영하 3.8도이고 7월 평균기온이 24.3도. 하지만 이제 바람이 강하고 기온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한국보다 날씨 변화가 심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돼요.